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1절에서 8절까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왜 때를 정하셨을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한 절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을 정하셨고 천하만사에 다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게 반드시 있는 그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정하셔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위해서 준 기한이고 무엇을 위해서 주신 때인가?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주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사는 기한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때가 있어요. 이 때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때를 내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오직 때 없는 분, 기한이 없는 분,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고 정한 때의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한을 정하셨고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데 근데 왜 우리에게는 기한을 주고 때를 정하셨는가? 계시록 22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알파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창조의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신 오메가 알파는 헬라 언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모든 만물, 이 세상 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일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과 마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제 2절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 심을 때, 인생들이 태어날 때를 말하고 또한 곡식을 심을 때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어서 그들의 생애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을 심을 때가 있었으면 심은 것에서부터 결실을 추수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서 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냐.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작점과 끝이 있다. 시작은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든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시작이 되니까 거듭날 때가 우리의 시작이 되겠죠. 중요한 건 마치는 때라는 거예요. 죽을 때, 나는 죽을 때에 어떤 상태로 죽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 죽을 것이냐 아니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이르는 자냐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자이냐. 뽑을 때다 그랬죠. 뽑을 때는 추수할 때예요. 근데 왜 뽑는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어떻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뿌렸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의 포도원에다 심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심었지만 가라지가 웬 말이냐. 그래서 이 뽑을 때라는 얘기는 그 가라지를 뽑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중간에 뽑으면 알곡까지도 상할까 봐 끝날 때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두셨다가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걷어들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죽을 때에 뽑히우는 자냐 아니면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걷어들이는 알곡이 되는 것이냐. 이거를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 때가 있다면 육체로 날 때가 있으면 육체가 죽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태어날 때가 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곳간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살라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올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죽일 때와 치료할 때 둘로 나눴어요. 죽이는 건 불의, 죄, 어두움, 사망. 치료할 때는 뭐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의, 빛, 생명 이런 것들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나는 죽임을 당하는 자냐 아니면 치유를 받을 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뭘 헐어버려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한 건 다 헐어버리십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사람이 쌓은 공력이 어떤가 해서 시험을 하실 때 육체로 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다 허물어진다는 것.
즉 환란이 올 때 육으로 심은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세울 때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그 상태에 있는가? 내가 육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세상 것들과 함께 심판 받게 되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슬퍼할 때나 울 때나 똑같은 때죠. 웃을 때는 춤출 때하고 같은 거예요. 울 때와 슬퍼할 때 언제일까요? 고난이 있을 때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지금 계속해서 재난이 오고 있죠. 비로 인한 재난, 태풍으로 인한 재난. 지금 캘리포니아에 번개가 불을 일으켜서 산불이 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난이 이곳 저곳에 터지고 있고 사람들이 울고 있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걸 허락하셨나?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슬피 울게 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슬프게 울며 쇠잔해지게 할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에스겔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아모스에도 그들이 모든 거리에서 슬피 울는데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울음꾼을 불러다가 애곡하는 통곡하는 소리를 하게끔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아모스 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들의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하지만 그날은 어둠이요 그날은 빛이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금 나누어서 말하고 있죠. 우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이고 기뻐하고 웃음꽃이 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구원의 날인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비틀거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비틀거리는 것이 물이 없어서 가래서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 우왕좌왕 비틀비틀 지금 성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비틀비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 결국은 그들이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울게 됩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그가 슬피 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라.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울 때에 거기서부터 웃을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곱인을 떼시고 그리고 그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자는 기뻐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울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웃고 춤추는 자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마리의 모든 인을 다 떼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재난과 고통과 환란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할 자라는 것.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 내가 죄 때문에 근심하고 울 때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웃을 때가 있게 합니다. 이 밤에 영적 어둠에 애통하는 때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웃을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보면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녀는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베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애곡할 것이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울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돌, 무슨 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그 버리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그 신령한 집에 하나님께서 버린 돌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돌은 택함을 받은 돌이 되었음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그 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보배로운 산돌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던져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을 때는 버리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돌은 교회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지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려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 돌을 거두셨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는 교회의 마침이 되실 것입니다. 시작이요 마침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품에 안을 때가 있냐 하면 아는 것은 멀리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어 안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외면할 때,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늘 품에 안아주고 사랑을 해줄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백날 첫날 기다려도 남편이 그 아내의 방에 들어오지 않아서 남편의 품에 안기우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고 진노를 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겐 인자하고 누구에겐 어미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에겐 인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겐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아줄 때 찾으세요.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아주고자 은혜 주고자 찾으실 때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실 때 부지런히 찾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려 할 때, 나를 만나고자 하실 때, 나를 찾을 때 부지런히 나도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품 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을 때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리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했죠. 네. 이스라엘을 지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실 걸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불의를 버려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려면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불의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육체의 생각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육적인 삶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나오는 자, 그는 궁휼함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회개형을 구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될 때예요.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돌아가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림 때 아수르의 칼이 이스라엘 열왕국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의 칼이 유다 왕국을 쳐서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아수르에서 혈통들이 사마리아인이 돼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주님이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부지런히 그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때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회개하고자 해도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 에서에게 말하셨잖아요.
그가 눈물로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해도 다시는 그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거. 오늘 7절 말씀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온전케 한 게 아니라 꿰맸대요. 찢을 때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찢어서 두 왕국으로 나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찢어버렸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옷깃이 찢어졌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찢으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사울은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도 했던 자였지만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찢어져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없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하죠. 400년 동안에 중간기, 암흑기라고도 말할 때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해야만 될지를 말해주는 자가 없어서 그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그 잠잠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가세요. 계속 가세요.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드디어는 그 400년의 암흑기가 끝날 때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말할 때가 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주님이 말하실 때예요. 그동안 교회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질 때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내버려두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원수 맺은 자들을 다 용서하고 내 안에 원망을 다 푸셔야 할 때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야 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있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왜 여기저기서 재난이 오고 일화 같은 일들이 있느냐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말하셨어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세례 요한에게 회개할 걸 말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걸 듣지 못했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지금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 이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안에 그 정하신 때에 이것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족속을 대적하여 싸우셨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하셨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합시켜서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 사랑할 때는 전쟁을 할 때예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전쟁을 했고요. 또 다윗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임하면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었을 때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온 천지가 캄캄했다 그랬어요. 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증거죠. 하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것은 나라예요. 기초돌이 되셨고 구원의 시작이 되셔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만을 믿는 것,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전쟁을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다 이겨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태평성대가 있었던 거예요. 평강이 이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있었던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평화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안식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미워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이사에서 5장 1절에 표현하냐면 기름진 산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다. 그 기름진 산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온산. 거기에 포도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거예요.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랐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해서 예레미야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원가지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접붙임 받은 자는 어떠하겠느냐.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어떤 때를 계속 말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에 따라서 그 기한대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정하신 때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정한 기한 우리에게 주신 이 정한 때 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가 되어져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끝나는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가시는 것도 정한 때가 있으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미워할 때도 있고
택할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도 있고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언제까지 마냥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무엇을 준비해요?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준비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때인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구원하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결국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4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처럼 지체는 많지만 기능은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이유 그것이 로마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먼저 난 자 나중에 난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는 자 나중 가는 자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계속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면서 나를 양육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이때에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준 은혜대로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냐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내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은혜로 임하신 거예요.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고 원한을 다 풀으라고 말하고 있고 쓰뿌리를 제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쓴뿌리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용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원수 맺고 묶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풀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잘 세우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잘 산 사람은 이윤을 남긴 사람이 되겠고 잘 하지 못한 사람은 한 달에 나중 갔다가 감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린 분명하게 이윤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만큼 제자를 삼으셔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에 이 시간 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때인가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 원하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이면 열심히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면 열심히 증거하고 나팔을 불어야 될 때면 열심히 나팔을 불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니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안고 가시고 영원히 그 품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만 미워하는 때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면 안아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 주 안에서 안식 누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잘 아시고 예수님 깊이 만나셔서 그 품에 계속 안기시고 안기시다가 영원히 안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야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 하시니 말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인생들의 구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범사의 기한을 정하셨고 때를 정하셨고 그 정하신 때를 따라 아버지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원하시는 때를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때마다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니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참으로 가까이 계심으로 부를 때에게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찾고 찾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부르짖고 찾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우리가 근심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애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합당한 자로 때를 지나게 하옵시고 확실하게 아버지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두실 그 때에 뽑히는 자가 아니라 거두어 들여져서 하늘 곳간에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거룩한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들어가서 그 눈물이 씻겨지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그 날을 다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단 한 번 우리의 기류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